오늘 메뉴는 뭐야?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, 포만감 좋은 두부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야. 다이어트? 이제 여름이니 진짜 할 때가 됐다. 요리도 간편해서 금방 먹을 수 있어. 아스파라거스 5개, 빨간 파프리카 4분의 1, 노란 파프리카 4분의 1, 대파 적당량, 냉초 하나는 먹기 좋게 다져줘. 면보에 두부 한 모 넣고 꼭 짜서 수분 빼줄게. 수분은 왜 빼주는 거야? 수분이 빠져나오면 조금 더 편하게 볶을 수 있어. 손으로만 짜주면 돼. 추가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주면 수분이 더 빠질 수 있으니 추천해. 그릇에 계란 2개 까주고 소금 2꼬집 넣고 잘 불어줘. 기름 없는 후라이팬에 수분 뺀 두부 먼저 넣고 으깨주면서 볶아주자. 두부를 어느 정도 볶았으면 썰어둔 야채도 넣어줘. 완전 야채 투성이잖아. 고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야채까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가운데 계란 붓고 스크램블 만들어주자. 계란이랑 두부, 야채가 잘 섞이면 소금 한 티스푼, 양조간장 한 스푼, 굴소스 한 스푼 넣고 마저 볶아줘. 소스가 들어가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현미밥도 넣고 같이 볶아줘. 현미는 많이 먹어도 부담이 안 돼서 좋아. 밥을 잘 풀어서 볶아주면 두부 계란 볶음밥 완성이야. 날 얼른 먹어봐. 어때? 매콤한데? 청양고추 때문인가? 두부랑 현미밥이 식감이 비슷해서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부른 것 같아. 다음에는 고기 조금만 넣어줘.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?